이번 강의는 구체적으로 발에 대해서 예, 정상을 없앨 수 있는 자리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만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뇌질환 중에 뇌에 관계된 모든 질환을 말합니다. 머리 쪽의 문제예요. 예, 뭐 근막증 이런 것도 상관이 있는데 뭐 중풍, 뇌경색, 치매 하여튼 뇌에 관계된 모든 질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반사구가 그 부분인데 다른 어떤 방식보다 이렇게 발에 치면요 자리는 이 부분입니다. 예, 여기를 확대를 해보시면요 엄지발가락이 있고 둘째 발가락이 있으면요 8번, 10번, 6번, 9번 뭐 이런 주위가 특히 8번, 10번입니다. 대부분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뭐가 치워 놓습니다. 이렇게도 이렇게 불룩하게 지방이 쌓인다는 거죠. 정상적인 발은 예를 들어서 이랬는데 예, 이랬는데 이게 막 이렇게 밀려 놓습니다. 이 살들이 이 지방이 쌓이는 겁니다. 이게 이 부분에 저게 보면은 8번, 9번, 8번, 10번 자리에 반사구에 8번이 뭐냐면 손해고요. 10번은 3차 신경인데 보통 손해 문제가 생겨서 충풍이 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생겨져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생겨졌던 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원래 없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이거를 열심히 만져서 지압을 꾹 눌리든 비비고 예? 이거를 비비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손이면은 손을 발이라고 칩시다. 이게 둘째 발가락이고요. 그럼 이 부분에 굴러가다 치면요. 봉이나 손이든 뭐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요. 꾹 눌리기도 하고 예? 제가 보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비고 눌리고를 계속 하는 거죠. 봉이 있으면은 봉 갖고 막 이렇게 지압도 하고 예? 비비고 이렇게 이런 모양도 괜찮습니다. 봉이 없어도. 그래가지고 결론은 이게 이쪽 엄지발가락을 보시면은 이쪽은 멀쩡할 거고 안쪽은 불룩하잖아요. 그러면은 바깥쪽처럼 그 자리를 없애주면 됩니다. 그 반사구가 없어지면은 분명히 머리는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손이나 다른 귀라든지 이런 데도 반사구가 있습니다. 뇌에 관계된. 근데 반사구가 있는데 그 반사구는 표가 안 나요. 표가. 예? 무슨 말이냐면 손에 뇌가 아파요. 그러면 이게 뇌래요. 뇌래요. 이 부분을 스위치나. 근데 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손이나 이런 데는 반사구가 안 쌓입니다. 그래서 반사구 요법 중에서 가장 편하고 확실한 거는 발이죠. 왜냐면 발은 표가 나게 보여요. 그러면 표가 나게 보인 거를 내가 보인 만큼을 없애주면 돼요. 어떻게든. 지압을 해서. 눌려서. 그러니까 눌리는 과정이 뼈 밑에 이렇게 뼈가 있어요. 반사구에. 뼈가 있으면 여기에 지방이 이렇게 쌓인다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제가 이걸 외부에서 이렇게 지압을 해서 막 만지면 이게 더 부풀어 오르면서 더 커지면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쉽죠. 만져서 이 자리를 강하게 만져서 아파야 됩니다. 아프게 강하게 만져서 지압을 해서 이 자리를 없애주시면은 충분히 그 중풍, 뇌경색, 치매라든지 뇌질환에 관계된 것들이 다 이렇게 완화가 되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현재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발을 보니까 이게 계속 불루가게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걱정이 되고 머리를 예방해서 보험을 넣으니 미리 이 자리를 자기가 지압을 해서 없애주는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 직접 해보시고 궁금하시면은 뭐 전화 주시든지 아니면 글로 올리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이해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만드시기 바랍니다.